지난 6월 21일에 발표한 우리 국민대회가 서울시의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에 대한 규탄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16일에 열린 이래 동성애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해서 광장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 동성애 퀴어 축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우리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는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의 광장 사용을 허락한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의 광장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 부스 운영, 음란한 물건 판매 또는 반포, 시위 등을 공공연히 시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야 할 성행위를 공공연히 정당화함으로써 문화적으로 그 수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등에 대해서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이라는 차별로 몰아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그 퀴어 축제의 주된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해외의 퀴어 축제들은 그 선정성, 음란성 때문에 규모가 계속 커져갔고 질서가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화되었고 축제 기간 중 발생한 각종 성범죄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의식이 약화되고 나아가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에 기해서 이를 반대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 등으로 인한 개인과 건강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위협당하는 수많은 갈등과 폐해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연한 퀴어 축제가 우리 사회 국가에 초래할 각종 폐해들을 막아서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윤리를 지켜내고 또 나아가 이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퀴어 축제를 반대해온 이 반대 국민 대회는 2022년도에도 퀴어 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의 광장 사용 수리 신고를 즉각 거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법상의 집회 시위 자유를 행사해서 서울시 적절한 곳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집회 시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를 위해서만 그 사용을 허락하도록 관련 조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인 시설입니다. 퀴어 축제가 벌여온 그동안의 선정적인 음란 행위와 음란물 반포 행위, 신앙 양심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은 광장의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언과 문화활동 공익행사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이 자명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퀴어 축제의 그 선정성과 음란성 때문에 이를 반대해왔으며 동성애 등을 반대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안 국민들은 압도적인 과반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선량한 성윤리에 저해되고 국민의 첨예한 가치관이 격돌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제정 강행을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와 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인 자산인 서울광장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의 마땅한 입장입니다. 서울광장 아니어도 퀴어 축제할 집회 시위 공간은 서울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는 이전 박원순 시장과 동일하게 광장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다수의 시민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을 요구하는 퀴어 축제에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것은 스스로 조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마치 서울시가 퀴어 축제의 내용과 주장들을 옹호,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용 허락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반대 국민대회 등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용 수리가 철회되지 않아 퀴어 축제가 예년처럼 또다시 서울 광장에서 강행된다면 우리 반대 국민대회는 지금까지처럼 퀴어 축제를 규탄하고 서울시의 사용신고 수리를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2015년 이래 반대 국민대회는 대회가 진행될수록 퀴어 축제 참여자들이 규모를 몇 배나 더 크게 압도할 정도로 모여서 퀴어 축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승인을 규탄하며 대회와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광장의 사용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노출 금지와 음란물 배포 금지 등의 조건이 올해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퀴어 축제를 동일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 사용 승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다수이고 강력한 것인지 2022년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박원순 시장과 동일하게 서울 퀴어 축제 광장 사용을 승인한 것이 얼마나 국민들과 시민들 뜻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합당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대회는 서울시가 퀴어 축제의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부당한 결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국가인권해법 성적 지향이 삭제되고 각종 차별금지 조례들이 폐지될 때까지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 공공거리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느 도시라도 공공의 거리에서 개최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울 것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2022년 서울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이상입니다.